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소중한 친구를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준비해 본 적 있나요? 친구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직접 생일카드를 만들어 본 친구도 있을 거고,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해 준 적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것이 어쩔 때는 힘들고 귀찮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친구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더 큰 보람과 기쁨이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오늘 동화 속 주인공 파룸이라는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대요. 도대체 그 준비가 무엇인지. 그럼 신나는 동화 여행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초대받은 파룸이라. 파룸이라는 정말로 키가 큰 키다리입니다. 하긴 기린이니까요. 어느 날 우편 집배원 아저씨가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파룸이라, 자 편지예요. 아이고, 이런 파리도 함께 따라왔네. 놀라운 소식, 드디어 나도 엄마가 되었답니다. 귀여운 우리 아가의 이름은 아카바라고 해요. 이번 일요일에 축하 파티가 있으니까 파룸이라도 꼭 참석해 주세요. 친구 하마리타로부터. 파룸이라도 친구들도 한껏 들떴죠. 축하하러 가고 싶어. 하지만 이런 차림새로는 갈 수 없잖아. 그래도 파티에 가는 건데. 파룸이라가 말했죠. 그럼 모두 새 옷을 사러 가자. 그래, 그게 좋겠어. 파룸이라와 친구들은 서둘러 옷가게에 갔어요. 아저씨, 예쁜 옷을 좀 보여주세요. 아이, 난 저거. 아니, 나는 이게 좋아. 우리들은 정말 취향이 가지가지야. 하도 이것저것 고르니까 아저씨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하나씩 골랐답니다. 다음은 파룸이라의 옷을 고를 차례였어요. 이 옷은 어때요, 파룸이라? 노란 물방울 무늬가 파룸이라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멋져요. 그것으로 할게요. 파룸이라는 예쁜 원피스를 골랐죠. 옷가게를 나와 이번에는 특별히 큰 옷만 팔고 있는 가게로 향했죠. 친구 하마리타에게 줄 선물을 사기로 하였답니다. 이거 너무 작아요. 어머나, 이게 작다고? 네 친구가 대체 누군데 그러니? 결국 하마리타에게 줄 선물은 사지 못했어요. 하마리타에게 맞을 만큼 큰 옷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파룸이라와 친구들은 선물을 직접 만들기로 하였답니다. 나는 크고 작은 헝겊 조각을 모아서 치마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기 턱받이를 만들어줘. 모두들 열심히 치마와 턱받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자, 다리미로 옷을 다리고. 축하하러 가는데 예쁘게 화장돼야지. 기다란 목에 향수를 칙칙, 분도 탁탁. 파룸이라는 너무 곱고 예뻤답니다. 자, 그럼 축하하러 가볼까? 파룸이라와 친구들은 모두 오토바이를 타고 달렸어요. 그때 교통경찰 아저씨가 깜짝 놀라 외쳤죠. 얘들아, 그렇게 많이 타면 교통법규 위반이야. 푸르릉 푸르릉 도착한 곳은 바로 동물원이었어요. 이봐, 너희들 누구지? 벌써 잊으셨어요. 저는 파룸이라예요. 파룸이라가 너무 예뻐져서 동물원 아저씨가 놀라셨나 봐요. 파룸이라와 친구들은 하마리타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와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 하마리타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동물원에 있는 하마였답니다. 잠깐만, 우리 아기 아카바를 소개해 줄게. 자, 얘가 우리 아기 아카바야. 귀엽지? 우와, 아기가 정말 크구나. 멋쟁이 흰 고릴라 카미로 아저씨도 오셨어요. 제 축하 선물도 받아주세요. 자, 모두 모이세요. 사진을 찍을 테니까. 멋쟁이 고릴라 카미로 아저씨가 가운데에 서고 하마리타, 아카바, 파루미라 그리고 친구들 게다가 붕 하고 파리도 날아와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하마리타의 치마와 아카바의 턱받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자신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준 하마리타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친구들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기쁨은 두 배가 될 거랍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